진짜 믿을 만한 물건인가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늘 깨어서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진짜 나와 나 모두가 좋았나? 이렇게 살아가는 노력을 인류가 지금부터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. 여기 짐 빠뜨리지 마시고 짐 챙겨서 나가시고요. 이런 장소도 생기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자주 오거나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고 꿈꿔보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당신이 나이다! 시간 안에 그 홍익극단 강의가 없었으면은 예,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양심으로 무장된 그런 사도들이 양심 사도들이 보살들이 군자들이 이 사회에 더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2018년 홍익의 총회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양심 세상!